있는데요. 그냥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퀴즈를 맞춰야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. 자, 오늘 향수, 캔들, 방향제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만들고 싶나요, 여러분? 두 분 다 향수 원하시는 거죠? 근데 만약에 퀴즈를 못 맞추면 제가 원하는 걸로 만들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작년에 어디 나라로 갔다 오셨죠? 에티오피아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에 맞게 또 에티오피아 관련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. 자, 퀴즈 나갈게요. 첫 번째 문제. 에티오피아 나라의 언어인 아마리어 중 두 글자인 것은? 하나, 둘, 셋. 시. 하나, 둘, 셋. 쇼. 네. 그 다음 두 번째 거 맞춰볼게요. 두 번째.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. 네, 오늘 두 분 다 정답을 맞춰보셨으니까요. 오늘 한번 향수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. 예. 자, 야. 베이스에 향이 들어가는 퍼센테이지 양에 따라서 향수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돼요. 퍼퓸, 뚜알렛, 포함이라는 뭐가 사용하는데요. 퍼퓸 단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향수일 것 같지만 사실 이 단계 3명으로 거의 나오지 않아요. 너무 진한.
많이 할게요. 뿌리면은 좀 더 확 나요. 바로 맞지 마시고 20초 있다 다시 맡고 1분 있다 맡으세요. 네, 스티커 붙이면 네, 맞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마무리하세요. 이게 색상은 몰라요. 남색? 어, 남색. 다 촬영하셨어요? 어, 그러네. 이렇게 눌러봐. 아, 이거 괜찮은데? 그렇지. 이렇게. 네, 여러분, 오늘의 이색 체험은 동물 카페에서 퀴즈나 게임을 통해서 미션을 하는 것인데요. 자, 여러분들이 미션 성공 시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해 드립니다. 자, 먼저 미션을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. 반짝이는 추억이 떠올라 초라한 내 모습이 멀어져 다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겨 자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관심
좀 더 nope.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자.